번개가 천둥보다 빠른 이유. 천둥 소리보다 번개가 번쩍하는 모습이 빨리 보이는 이유는 광속과 음속의 속도 차이입니다. 번개는 광전파로, 즉 빛으로 이동하는 반면 천둥은 소리의 파동으로 전파됩니다. 빛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번개가 일어나면 거의 즉시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파되므로 번개와 천둥 사이의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번개가 내려오는 속도와 천둥 소리의 전파 속도 사이의 차이로 인해 우리는 번개를 보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천둥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빛은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며 지구 둘레를 7바퀴 반 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즉시 이동합니다. 반면 소리는 초당 약 340미터를 이동합니다. 계산하면 광속은 음속보다 약 88만 배나 더 빠를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번개가 빠르게 보이는 이유는 빛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소리의 전파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번개를 보고 난 후 몇 초 후에 천둥 소리를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 시간은 번개와 우리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므로 측정된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번개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인 원리로 번개가 빨리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번개를 보면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